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마우스 엔터와 마우스 리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우스 엔터 메소드는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하는 요소, 여기 같은 경우는 장미 이미지가 있는 DIV 요소를 제가 책정을 했는데요.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하는 요소, 즉 장미 이미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작동을 하고요. 마우스 리브 이벤트는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하는 요소, 장미가 있는 DIV 요소를 떠나게 되면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CSS 메소드는요, 해당하는 요소의 그 디자인 스타일 있죠. 디자인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없다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마우스가 다가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투명도가 스타일 시트에서 오퍼시티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0.3으로 조작하게 했고요. 지금 저기 그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마우스가 다가갔을 때 말풍선이 생기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미지가 투명해집니다라고 하는 말풍선 생기는 거는요. 타이틀이라는 그 HTML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크업을 한번 보면은요. 바디에 이런 식으로 마크업이 되어 있어요. 자, 섹션이 있고 DIV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DIV에 접근하도록 할 거예요. 이미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DIV를 접근할 건데 이미지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해 보면은요. 요소가 자, ID가 로즈인 요소의 하위에 있는 DIV죠. 자, ID가 로즈. 요걸 갖다 쓰겠습니다. 자, ID가 로즈인 요소의 첫 번째 자손, 즉, 자식 요소의 DIV가 있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것에 마우스를 엔터. 마우스 엔터라는 건요, 마우스가 접근한다면 이라는 건데, 마우스 오버와 차이점은, 마우스 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와 이미지에 중복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지만, 마우스 엔터 같은 경우는 내가 DIV라고 했으면 DIV에만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펑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디스라고 해도 되겠고요. 칠드런 써도 되겠는데 디스 써 보겠습니다. 디스.css로 작동을 할 건데요. 자, 한 가지 우리가 변경하려는 요소가 또는 추가하려는 요소 속성이 한 가지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라면 만약에 뭐 색깔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퍼시티만 동작시킬 거라서 자, 여기에는 스타일 시트 속성 오퍼시티라고 적고요. 자, 원래는 지금 기본값이 오퍼시티가 1인데 0.3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마우스를 떼면 바뀌는 것도 별도로 제이쿼리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호보가 있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호보가 아니니까 자, 호보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붙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리브 마우스 리브 하게 되면 0.3인데 1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우스 오 엔터와 마우스 리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